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시장은 사실 크게 반영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섹터별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오셨어요. 이제 우리나라 어제 오전에 발표됐던 전날 확진자가 583명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3월 이제 초에 600명 찍고 나서 가장 많은 수에 근접한 그러니까 이게 수치였어요. 집단 감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그쪽 보니까 뭐 에어로빅에서 한 거, 그렇죠. 뭐 그다음에 사우나, 군에서 한 거, 네. 사우나에서 한 거, 그리고 학원, 학원, 학교, 또 그렇죠. 김장. 진짜. 아, 참,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감염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 뭐, 다음 주에 600명 찍으면 일주일 후에는 이제 1000명대로 갈 지금 거다.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런 가능성을.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에서는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사실 뭐 증시는 경고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경고한 건 아니죠. 제가 보니까 500명 조금 넘어가면서 하루 전날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좀 반응을 했습니다만 괜찮았습니다만 수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는 또 차익 매물이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또 밤새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조금 휴장이었는데 조금 보면 휴장이었지만은 글로벌 증시도 약간의 재료가 좀 부진한 상태에서 이제 봉쇄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봉쇄 기간을 늘린다고 해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의 코로나에 다시 조금 반응을 한다 그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빠른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량진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육군 뭐 신병 훈련소라든지 또 일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또 다음 주가 수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우려가 나오는데 어제 이제 500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1월 한 2, 3주 만에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물론 데이터 이게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를 좀 참조를 했는데 11월 한 중순 전후는 300명대가 딱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25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정도를 지나면서 500명대로 왔습니다. 이게 목요일 0시 기준이고요. 이건 어제 제가 밤에는 이제 자정이었고 자정 조금 전이었고 아침에 지금 확인한 바로 의하면은 우리 27일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69명 정도가 지금 가 찍게 됐다고 합니다. 500명 그런 관점에서는 깜짝이네요. 사실 500명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런 숫자는 올라가서 좋을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으로 수도권이 이제 200명대 온 것도 되게 좀 무서운 내용인데요. 워낙 이제 서울 대한민국 기준으로 인구의 뭐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됩니까? 일단 몰려있다 보니까 많은데 지금 최근에 보면 원래 약간 울릉도도 잠깐 빠져있는데요. 울릉도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 경남 쪽도 갑자기 늘었습니다. 뭐 일부 뭐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장단 제주도 연수가 있었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걸 또 예산 잡힌 걸 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또 갔는데 또다 확진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쪽 강원도 쪽하고 이쪽 원래 조금 청정 쪽입니다. 청정 쪽인데 여기 전남하고 충남, 전북 쪽도 제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5단계 레벨에서 가장 먼저 2.0을 한 데가 군산 쪽인데 그쪽도 이제 보면 전남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좀 봤는데 서울시도 수도권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2단계 2.5까지 격상 가능성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정시도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확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약간 계속 좀 지내오면서 생각했다, 염려했던 부분. 워낙 지금 백신 모드로 장을 좀 많이 덮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한국은 정말 미국이나 다른 데에 비하면 약한 거거든요. 상대적인 절대적인 수는. 근데 증감 속도는 지금 거의 뭐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버리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시장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게 그 그림으로만 보면 네.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것은 미국하고 우리가 네.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 유럽은 저기 그 이제 그 증가 속도가 좀 꺾였어요. 거기는 이제 그이 봉쇄를 지금 락다운을 하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미국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조금 더 이제 거리두기를 해서 옛날에는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걸 지켜야 될것 같아. 이제 중환자 병상도 뭐 거의 차가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예, 그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 일단 버틸 수 있는데 저기 그 연세 높으신 분들 오면은 합병증이 오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네. 수가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뭐 매매 강도의 수급으로 좀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확산세가 거칠어지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잘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작 장이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 네. 이미 아까 300명 넘을 때부터 매수 강도가 팍 꺾여버립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도 잡힌은 아닌데 그림은 좀 작습니다만은 이게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어제도 2,500억 정도 매수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이제 마이너스 400명 정도가 나왔었고요. 근데 먼저 반응한 쪽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국인이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온 게 바로 11월 5일인데요. 그때 한번 외국인 1조 매수 들어올 때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1조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뭐 어제까지 11월 누적 한 7조 정도 조금 못 미치게 매수를 해줬는데 약간은 매수 강도가 꺾였다는 게 외국인에 조금 보이는 모습이고요. 물론 어제 하루 이틀의 데이터를 보고는 판단하기 이릅니다만은 여보다 먼저 반응을 한 게 바로 기관 쪽입니다. 기관은 전체 개를 보면 이 11월 접어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최근 아까 300명이 넘어섰다는 380명, 400명 정도 오면서 바로 조금 더 매도 강도가 강화됐습니다. 일단 펀드 같은 경우도 2,000억대까지 올라갔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프로 자체는 계속 매도였는데 확실히 이번 주 화수목부터 2,000억대로 매도가 늘는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나 보이긴 한데 급속도로 기관과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 강도가 조금 세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에 매도 강도가 강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 차익 실현의 성격도 좀 큰 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어떨까 봤더니 네. 코스닥은 뭐 그렇게 반응은 안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보면 그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개인들의 최근 그 코스닥 그 움직이는 매매를 보면 약간은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잘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일만 놓고 보면 장이 이렇게 오를 때 10포인트 오를 때는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횡보할 때 조금 사고 또 지난 수요일처럼 훅 빠져버리니까 다시 많이 샀다가 3,800을 샀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장이 코스닥 코스피가 전부 다 시가 약간 약했다가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매매 패턴에서도 어느 정도 물론 최근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훅 빠졌을 때 사고 6천억 사고 또 빠졌을 때 사고 이런 잘 해주고 있는데 매매 강도 측면에서는 약간 매매 패턴이 좀 빨라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전체 수급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왜곡된 게 좀 몇 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매매 빈도가 좀 빨라졌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은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게 외국인들은 주식을 쭉 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수가 쭉쭉쭉 갔었는데 쭉 사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은 뭐 특정 부분의 종목이 시장을 가리겠지만 사실은 다른 종목은 빠지게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개인들의 그 단타 매매의 빈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는 부분이고 역시나 예 연기금하고 투신이 보통 우리 기관 중에서 좀 비중을 높게 보는데 이 투신과 연기금의 이번 주 접어들어서의 매매 금액 자체가 11월 점에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물론 월말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확진의 빠른 속도와 플러스 알파. 물론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차익 욕구가 강하다고 해석은 하고 있는데 뭐 그게 해석의 측근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 각도에 대한 속도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는 맞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우리 이제 키움증권에 그 매매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매매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수급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했던 11월 초 이후에 매매가 그냥 단기화됐어요. 그래서 네.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짧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데이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냥 그 중에 그 포지션 정리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걸 들고 오버나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순매수로 잡히게 되는데 순매수가 된 그 금액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중에 그냥 다 쳐버린다는 얘기거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급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그 코스피도 있지만
코스닥 내에서 매매가 단계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잊고 있지만은 잊으면 안 되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유예는 되긴 됐지만은 이게 벌써 11월이고 이제 12월로 간다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의 이제 상대적 약세 그리고 매매가 짧아지는 패턴 자체는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차익 욕구와 코로나와 같이 복합 콜라보를 이루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짧은 매매가 생길 확률 되게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근래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수가 하지만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수급 쪽에서 매물이 좀 불러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제대로 면밀하게 보기가 사실 좀 헷갈리는 구간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걸 한번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전에 수급만 놓고 보면 또 이게 데이터에 감이 좀 안 잡힐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수요일부터 매도 강도가 조금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는 말씀을 좀 데이터를 보면서 보긴 보여드렸는데 그게 또 뭐 11월 초순 대비해서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세한 차이인데 종목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게 시장이 이번 주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어떤 패턴이 좀 바뀌었냐면은 지수는 분명히 올랐는데 착시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코스피 딱 보면 머릿속에 다 시세가 이번 주간 시세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DI 그리고 셀트리온이라 적어봤습니다. 사실 코스피 2600포인트 지지해준 거는 이 4개 기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이미 이번 주 자동차 관련주는 폐업을 했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예.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그 만도 빼고 나면 주가 오른 게 없어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잘 갔던. 그래서 잘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셀트리온이 가장 이번 주 증시에 착시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저렇게 좀 보여있는데 요거 빼고 나면은 사실 다른 종목은 다 내렸었고 이게 조선과 철강 건설 쪽이 이제 삼성중공업의 수주 이슈 때문에 주 초반 반짝했습니다만은 요거 딱 제하고 나면 대부분의 섹터는 제가 태연 모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화 금융 다 나빴다는 게 아니라 상승 탄력성이 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이번 주에 상당한 일정 부분 셀트리온 특히나 가장 강했던 게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의 착시 효과를 빼고 나면 시장에서는 아까 연기금 투신을 봤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 볼 수 있고 이 바이 더 셀트리온 오브 더 셀트리온 포 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그대로 갔는데 셀트는 시가총액 5위에 있던 셀트리온 제약이 이틀 만에 2위까지 치고 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2위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만드는 코스닥 착시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치면 30%가 넘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근데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쳐도 10%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은 상당히 눈을 가렸다 보는 것이고 그럼 거꾸로 봤을 때 이번 주 주간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행제를 제외해버리면은 사실은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나마도 그럼에도 꾸준하게 지금 상당히 스테이블한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는 FPCB 쪽입니다. 이게 특히 시세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잘 보시면 인터플렉스라든지 심텍이라든지 BH 같은 FPCB 관련도 잘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도 보면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좋은데 또 아쉬운 거 그린 뉴딜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장비라든지 5G는 여전히 우산 효과가 무색한데 그럼 중요한 건 이거는 시장을 가려준 착시 효과고 코로나에 반응한 섹터나 기업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죠. 사실 셀트리온이 빛났던 것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2위까지 올라온 건 물론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시즌이 또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좀 흐름이 갈렸어요. 정리해서 이제 섹터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죠. 네, 미국이 휴장이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으니까 오늘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이슈가 만약에 명수가 그 확진자 수가 발표될 때 종목을 딱 보면 이번 주에도 알스포트라든지 메가 ECS, 지어소프트, 링네트 같은 기업들은 제가 실적 지속 기대형이라고 적어봤는데 주가가 가장 좀 스테이블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했다는 건 뭐냐면 변동성도 좋았고 뭐 10%, 15% 이상 있는데 알스포트는 원격 솔루션 쪽이고 메가 ECS는 인공호흡기 쪽이고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그리고 링네트 같은 원격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트렌드 포스트 코로나를 가져가는 섹터였기 때문에 중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기관 자금과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개장 후에 다시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볼 수 있겠고 자 개인들이 좋아하는 네 상당히 변동성이 가장 컸던 섹터는 바로 대부분이 음압 변동이라든지 이런 관련주입니다. 실제로 부족하니까 갑자기 확진 늘면 그러면 네. GH 신소재라든지 초저온 냉동으로 움직였던 우정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특장차 유통회사 제조회사 오테 그리고 태웅 로직스는 정말 아닌데 어쨌든 제 모르게 이쪽에 엮였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보면 태웅 로직스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3PL 회사예요. 물류회사인데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데 계속 엮여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놨습니다. 그건 제가 주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네. 이 기업은 제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볼 수 있고 응용형으로 지금 표시한 게 포장 제지 쪽인데 택배 쪽은 사실은 글쎄요. 저는 거의 이 세 개 중에서 만약에 제일 빨리 이렇게 꺾일 섹터를 보게 되면 이쪽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형하고 변동성의 응용형의 세 개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가벼운 쪽은 택배 쪽입니다. 이번 좀 참조해 좋을 것 같고 예, 진단은 지금 거의 움직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두 가지가 복합적일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자가 히트를 흘렸던 예, 분명히 이건 대주주 양도세 리스크가 좀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고 백신 관련주는 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너무 좀 격한 표현을 적었는데 예,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이따 개장 후에 차지 보겠습니다만은 요 실적 취소 기대형 이 기업들을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